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장.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단 서쪽 산지와 또 평지와 네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적하는 대상은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성도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내 처지를 잘 알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찬양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소개되는 기브온 거민들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결심하고 방안을 모색합니다. 7절에 언급했듯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위 사람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치 먼 데서 와서 히위 족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은 신발과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가 생긴 떡과 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족속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들의 세운 계약이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보다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그들의 계략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을 살아남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살 길을 찾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가나안 거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는 가나안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들은 싸우고자 준비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에 주목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핍박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이들은 칭찬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말씀 앞에 깨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또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